남들의 브로커 저는 성남도 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피 플레이타임 드디어 새로운 영상이 또 올라왔네요. 이 영상. 네, 정말 많은 성우분들이 오시고 계시고 정말 또 재미난 컨텐츠들이 많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저도 하루하루 정말 즐겁게 만들고 있는 요즘인데요. 네, 저번 유창현 PD님 초대석 이후로 진짜 최초입니다. 네, 실제 옆에 계신데 이제 거짓말 안 돼. 진짜 옆에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옆에 없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죠. 저번에 살짝 화나셨던 분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은 진짜 파피 성우님을 모셔봤습니다. 와, 파피 성우님과 함께하는 파피 플레이타임 챕터 3 이야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옆에 나와 계신 그분을 공개하기 전에 자, 본인이 파피 성우가 맞는지 테스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파피 톤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너는 파피니? 어, 맞는 것 같아요. 파피하고 더 대화해봐야지. 내가 너를 어제 플레이를 하려고 정말 더럽게 힘들게 퍼즐을 풀었거든? 하여튼 많아서 반갑고 진짜 파피가 맞는지 파피 하면 딱 떠오를 만한 유저분들이 알 만한 대사 한마디만 해주겠니? 그런 대사가 뭐가 있더라? 이거면 됐어. 자, 고마워.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3 그 파피의 파피 성우 유은서 성우님을 공개합니다. 우! 이제 나왔어. 아, 안녕하세요. 자, 와. 자, 사실 이 영상 전까지 이미 네. 뭐 성우 누구다, 나무위키가 됐건 등등등에 나왔지만 네. 실제 지금 제가 이 성우입니다라고 공개한 거는 지금이 최초일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저 막 누가 네. 여쭤보셔도 네. 저 다른 데서 공개하기로 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또 얘기를 해놔서 어머나. 진짜 최초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놀랬죠? 와,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네. 오셨고요. 네, 또 우리 블루클럽 블루베리 분들과 또 파피 플레이타임을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인사 한번 제대로 해주시죠. 아, 네. 네. 보고 계신 많은 분들 되게 기대해 주신 것 같고 또 막 맞추는 재미도 가지셨던 것 같은데 바로 대원방송 6기 성우 유은서 였고요. 제가 파피를 하게 돼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유은서 성우님을 또 저는 너무나 잘 알지만 또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작으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채널에 목소리로 한번 출연을 어, 네. 했던 캐릭터가 있는데 아! 바로 쿠키마. 쿠키마? 쿠키마. 죄송합니다. 쿠키런에 칠리맛 쿠키 연기를 했었고요. 대사 뭐죠? 대사요? 그럼 제가 잠깐 이걸 봐도 될까요? 어, 나 그거 이번 건 좀 매울거려나? 뭐지? 가진 거 다 내놔! 없어도 내놔! 그런 대사를 아, 했었습니다. 맞아, 맞아. 이번엔 좀 매울걸! 아, 맞아요! 이번엔 좀 매울걸! 아, 했던 캐릭터로도 아, 한번 인사를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네, 성민님 채널에 자주 나오는 원신이라는 오. 게임에서 제가 미카라는 캐릭터를 했었습니다. 아, 그럼, 얘가 미카였구나. 네, 미카 여기 있어, 미카 저기. 오! 자, 미카 일로와. 뿅! 자, 미카! 아, 어, 너무 귀여워! 저 미카예요, 여러분. 그래서 네. 어, 미카 목소리도 살짝 들려드리자면 오. 비가 많이 오네요. 이러다 땅이 지러지면 모두의 신발을 닦아야 하는데 이렇게 항상 울먹울먹하는 아 맞아 맞아 미카 아 미카를 썼구나 네 와. 제가 미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그 작품으로 소개를 해야죠. 이제 대표작이 됐습니다. 대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럼요. 어디 가서 이제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저는 파피 플레이 타임에서 파피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사를 한번 하자면 네. 넌 괜찮을 거야 나도 그렇고 아 야, 그렇습니다. 진짜 파피 플레이 타임이잖아요. 주인공 아닙니까? 주인공입니다. 파피 플레이 타임이잖아. 네. 파피 플레이 타임의 주인공이 플레이예요? 타임이에요? 아니죠. 네, 파피입니다. 파피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파피 주인공. 예. 와,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시게 됐고요. 오늘은 또 파피 성우님의 또 초대석이 있는 이만큼 다양한 또 질문들을 해볼 텐데. 요즘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아, 저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작년에 일해놨던 것들이 올해 공개가 이제 슬슬 되는 해예요. 공개가 되면서 아 이런 활동들을 했구나 하면서 저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운동도 조금 하고 있고요. 오. 건강 챙기며 살고 있습니다. 와, 네. 그렇군요. 네, 좀 예뻐지지 않았나요? 아유, 뭐 워낙 좀 미모를 갖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더 갖고 만든다. 이미 미모의 성우님으로 유명하신데 하하, 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블루베리. 자, 뭐 가벼운 질문 하나 먼저 해보면 지금 몇 년 차죠, 성우? 제가 몇 년 차죠? 15년도 11월 입사인데 입봉은 16년도 2월에 했습니다. 그거 입문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어, 입문이 16년이면 지금이 이제 24년이니까 9년 차 정도 네, 그렇게 봐주세요. 9년 차. 와, 이제 신인 성우는 아니신 건데
아 그럼 처음부터 성우를 원래 하려고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첫 장래 희망이 성우였는데 근데 성우가 뭔지도 모르고 성우를 한다고 했어요. 어? 제가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 디지몬이라는 만화였고 또 정미수 선배님의 페이리가 주인공인데 목소리가 진짜 멋있거든요. 엄마한테 그 어린 나이에 엄마 나 저 친구랑 친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 라고 물어봤고 엄마가 성우라는 걸 하게 되면 네가 만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성우 뭔지도 모르고 그때부터 누가 물어보면 전 성우가 될 거예요 막 하고 다녔다가 다 이룬 거예요. 와 테리를 만났습니다. 파피 플레이타임 캐스팅 연락 왔을 때 연락 왔을 때 어땠어요? 제가 다른 것 녹음으로 갔다가 끝나고 성우님 캐스팅 하나 들어가는데 그거 한번 뭔지 보실래요? 하고 이름이랑 어떤 그 영상 같은 것만 보여주셔서 이런 거다 해서 아 그렇구나 해서 근데 이름을 집에 가서 쳐봤는데 제일 먼저 나온 일러가 허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전 제가 허기인 줄 알고 아 이런 톤이겠구나 하고 허기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저 이제 곧 그 녹음 들어갈 거예요 그러시길래 아 이 캐릭터하고 맞죠? 하고 보내드렸는데 아 걔 아니라고 하면서 파피를 보내주셔서 아 저 제가 허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상현 선배의 캐릭터를 탐냈네요. 대사 뭐 대강 그런 거거든 뭐 그러 아니면 기분이 좋아져. 저는 그래서 아 이 묘한 불쾌한 느낌을 원하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나를 남자가 아니라 내가 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더 이상하게 좀 무섭게 음산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유피디님이 네 잘못하셨네. 네,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찾더니 바뀌었는데 죄송해요. 네. 제일 먼저 허기가 나오더라고요. 저 제가 그렇게 죄송해요. 파피였네요. 남병의 블루클럽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였는데 아니 뭐 주위 반응들은 알고 있었어요? 정말 지금 한국어 더빙이 너무나 호평을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이 정도까지 엄청나 진짜 나중에 연락받고 알았습니다. 주변에 연락 많이 하지? 아니요 진짜 안 왔어? 전지 아 저인지 몰라요. 저 그래서 저라고 생각하고 연락해 주신 게 선배님밖에 없었어요. 와, 야 의미 있는 영상이 됐네요. 아우, 네 저야 또 이제 동료 성우들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이네. 실망해요. 전지 모르시다니 제 동료분들 기가 안 좋구만. 이번 영상으로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 많은 분들이 퍼뜨려 주세요. 안녕, 블루베리. 녹음 때 다양한 뭐 기억들이 있다면 뭐 있어요? 일단 그 자리에서 PD님하고 톤 다시 잡는데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묘한 뭐 너무 사람 같아도 안 되고 맞아. 너무 또 아예 빠져도 또 안 되고 네. 그 애매한 불쾌한 느낌을 살려야 돼서 톤을 너무 예쁘게 하면 안 된다고 들어서 톤을 좀 내려놓고 했는데 생각보다 제 기준엔 좀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좀 놀랐어요. 이따가 들어볼 기회 있으니까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남병의 블루클럽. 자 그래서 본인이 네. 아까 분명히 공포게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저 네. 좋아해요. 파피 한번 해보실 생각 있어요? 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파피 성우님과 함께하는 파피 놀이 시간 정말 파피와 함께하는 파피 플레이 타임 그쵸. 다음 영상으로 이어질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끝으로 본인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랑해 주시는 유저분들께 마지막으로 소감과 마무리 인사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말 덕분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레이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관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파피톤으로 네. 오늘도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사가 뭐였죠? 잠시만요. 연습 한번 해보죠. 네. 오늘도 즐거웠다면 좋아요와 아 구독을 해야 되는구나. 너무 좋아. 술집 만들 거 알고 일부러 이렇게 해준 거지. 고마워. 제가 진짜 못 외워요.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안녕. 안녕. 바닥에. 오, 허경이. 허경이 씨. 나 아무 잘못 없어. 잘못 없어. 함께 해줄래? 함께 해줄래? 우리 파피. 오, 감사해. 오, 딜라이트 만났다. 또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돼요? 물어. 저거. 물어. 아, 온다.